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스입니다. 곧 로즈데이와 성륜의 날이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은 촉촉한 장미 메이크업을 가져왔는데요. 광채나는 깨끗한 피부와 붉은 색감이 선물로 받을 장미와 너무 잘 어울릴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홍조 피부를 위한 21호 웜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했어요. 촬영 때 유달리 붉은 트러블과 혈관이 많이 보이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었는데요. 붉은 색감의 메이크업일수록 피부를 깨끗하게 정리해줘야 해요. 커버력이 좋은 쿠션을 사용해서 얇게 두드려줄게요. 이 제품은 커버력이 굉장히 좋아서 컨실러 없이도 깨끗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고보습에 더블 모이스트 세럼이 들어가서 저같이 건성 피부이신 분들이 커버력과 함께 촉촉함을 원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촉촉한 윤광의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해줄게요. 쉐딩으로 얼굴 외곽부터 굴려가며 쓸어주세요. 콧대를 잡아주고 입술 밑도 쓸어줄게요. 눈썹은 눈썹 모양에 따라 그려줬어요. 쉐딩의 중간 컬러로 눈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말린 장미색 음영 섀도우를 쌍꺼풀 안쪽으로 눈꼬리에 길게 쓸어준 뒤 언더는 전체적으로 쓸어주세요. 쉬머한 베이지 섀도우를 눈두덩이 중앙과 언더 중앙, 눈 앞머리에 발라줄게요. 채도 높은 핑크색을 사용해 좀 더 색감을 살려줄게요. 눈꼬리에 쓸어주고 눈을 뜬 상태로 눈 앞머리에 색감이 보이도록 쓸어주세요. 언더 앞쪽에도 발라줄게요. 브라운 라이너로 속눈썹 사이를 채워주고 일자로 꼬리를 빼주세요. 브라운 섀도우로 라인을 덮으며 경계를 풀어주세요. 언더 삼각존에도 발라줄게요. 마스카라에 얇은 솔로 꼼꼼히 쓸어준 뒤 두꺼운 솔로 한 번 더 컬링해주세요. 광채나는 피부 표현을 유지하기 위해 크림 블러셔로 볼 중앙에 발라준 뒤 퍼프로 경계를 두드려 펴줄게요. 그리고 장미 컬러의 블러셔로 외곽부터 안쪽으로 이어지게 쓸어주고 눈가에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세요. 브러쉬의 남은 양을 코끝과 턱에 쓸어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혈색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베이스에 립스틱을 전체적으로 발라준 뒤 손가락에도 립스틱을 발라 외곽을 번지듯이 스머징해주세요. 안쪽부터 보라색 립스틱을 대충 발라준 뒤 브러쉬로 살살 풀어줄게요. 윗입술의 꼬리를 좀 더 위쪽으로 올려 올라간 인매를 만들어주세요. 평생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성년의 날 장미 메이크업은 어떠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멋진 나 멋진 너 안녕.